안녕하세요. 포화석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통계 관련된 문제. 마무리 문제인데 뭐냐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련된 게 떴다. 그치? 잠깐만 정리해놓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이리 와봐.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알고 있는 것 공식 정리 해볼까? 모평균 M을 추정하는데요. 이 M을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 N개 끄집어내서 N개의 표본의 평균 누굴 구하는 거야? X바를 딱 구해놓는 거야. X바를 구한 상태에서 X바에서 뭘 뺀 것?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 뭘 더한 것?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것. 즉 이만큼을 빼고 이만큼을 더한 것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죠. 그렇죠? 이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때 K는 실외상수고요.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모표준편차. 그렇지? 이 상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인데 그 길이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결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X만 날아갈 거고요. 항상 어떻게? EK 곱하기 루트 N분의마다 시그마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도 공식이죠. 그렇죠? 이 두 개의 공식을 당연히 머릿속에 숙지해놓고 과정 자체도 다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그렇죠? 이해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갑니다. 표준표차가 시그마인 정규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뭐 다 그냥 똑같은 얘기죠. N, 시그마 다 그냥 그대로 써도 좋아. 이때 신뢰도 99.3%로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신뢰구간의 길이가 L이었어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요거는 그대로 갖고 해보면 이거야. L이었어요. L이었는데 L은 지금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건 목표 표준표차 표본의 크기 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하나만 주의할 게, 요 K가 신뢰상수인데, 이 K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몇 퍼센트짜리 신뢰도 99.3%짜리의 신뢰상수야. 이게 K가 신뢰도 99.3%짜리의 그때의 신뢰상수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 여기에 Z가 있습니다. Z요? 표준 정규 곡선 그린 다음에, 한마디로 K, 신뢰상수는 Z값입니다. Z값이야. 여기가 K. 다시 저쪽은 마이너스 K. 이때 이 면적이 지금 얼마란 얘기야? 떠들어. 이 면적이. 이렇게 K, 마이너스 K 이렇게 신뢰상수가 잡혔을 때 그때의 신뢰도가 99.3이라는 얘기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얼마? 떠들어. 0.993이라는 거야. 이 면적 0.993이 됐으니까 그때 90.3% 신뢰도로 이만큼 신뢰상수가 잡히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상수와 신뢰도와의 관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 K가 어떻게 잡힌 거라고? 이 면적이 0.993일 때 이렇게 잡히는 거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표에서는 절반으로 주어지니까 0부터 K까지요. 요 파란색 면적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이 0.93의 절반이 반띵이니까 248, 298, 0.49. 그 다음에 49, 6, 5, 0.496이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두 배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Z로 환산할 때는 0.496이고 표현은 이렇게 잡혀져 있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래서 봤더니요, 이때 그러니까 봐, 표를 봤더니 나오네 벌써. 표에 0.496의 확률을 갖는 거는 Z값이 0부터 2.70일 때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K가 얼마라는 얘기야? K가 2.7이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7.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했냐를 묻고 있는 거지. 응? K가 2.7일 때가 너 좀 어떻게 해? 따라서 L은 이제 우리가 찾던 L은 어떤 길이야? L은 K가 2.7로 주면은요 5.4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입니까? 시그마 이게 지금 L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실내 이번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됐대요. 이때 알파 갖고 와라. 이제 문제에서는 알파 퍼센트로 다시 한번 추정했대요. 이런 신뢰도로 추정했더니 그때 신뢰구간의 길이가 2분의 L이 됐대. 한마디로 길이가 어떻게 더 짧아진 거지. 더 짧아진 거야. 이거를요 이때 알파값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이 됐어요. 좋아, 가자. 2분의 1 했다는 얘기는 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똑같이 2로 나눠주면 얼마나 와?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했으면 됐겠구나. 예, 바보였다. 그쵸? 야, 이번에 이거 그대로 나눌게. 나는 어떻게 해요? 얘는요. 2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루트. 다른 건 변함이 없으니까
다른 건 지금은요, 표본의 크기도 변함이 없고, 모표지표도 변함이 없고, 오로지 길이가 절반이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누구의 변화가 생긴 거야? N과 시그마 변화가 없으니까 K값만 절반이 된 거죠. K값만 절반이 된 거죠. 이해 갔나, 이게? 그러니까 영향 주는 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신뢰관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신뢰도에 해당하는 신뢰상수, 신뢰도와 관련된 신뢰상수, 표본의 크기, 모표지표차, 이 세 가지 영향을 주는데,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얘만 절반! 그러면은 2분의 1. 얘 같이, 나머지 똑같으니까. 따라서 지금 K가 아까 얼마였냐면, K값이요. K값이 2.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한마디로, K값에 해당하는 요놈, 신뢰상수가, 얼마가 되는 신뢰상수가 1.35요. 얘가 1.35가 될 때, 신뢰상수가 1.35일 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저 신뢰관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왜? 이때는 K가 2.7일 때니까. 이해 갔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K값, 신뢰상수가 1.35일 때, 그때의 신뢰도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응, 좋아. 마무리. 1.35일 때요. 볼까요? 샤샤샤샤샤샷. 0이고요. 신뢰구가, 신뢰도는 결국 면적이니까, 확률이니까. 신뢰상수가 1.35일 때가 이때잖아요. Z값이니까 얘는요. 1.35일 때, 이때. 표에 얼마나 나와있어? 0부터 1.35까지 얼마 되어있어? 샤샤샷. 예. 0.4 하나하나오. 이 면적이 지금 표에서 0.4115래.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신뢰도는요. 반대. 마이너스 1.35. 이 넓이가 우리 산 신뢰도죠? 이거의 몇 배? 두 배 해주면은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를 알 수 있겠네. 두 배, 0.92, 0. 아니야, 0.822830, 0.8230이니까 퍼센트죠? 100% 주면 따라서 알파는요, 예, 82점 얼마야? 3%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따라서 우리 산 신뢰도는 82.3%가 되면은 신뢰관의 길이 절반을 줄겠다. 이렇게 정답 굿! 82.3. 됐어요? 돌아와서. 이 문제는 사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 첫 번째, 모평균 추정하는 것, 표본평균을 갖고 와서 모평균 추정하는 것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알고 있다면 사실은 신뢰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항상 두 배의 K 곱하기 루트의 문의 시그마. 이제 요걸 갖고 이용해 와서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 표본의 크기가 N이고요, 표준표차가 시그마일 때 이때에 99.3%의 신뢰도로 추정했을 때 그때 신뢰구간의 길이가 L이었대. 그때 K값이 지금 뭘 말하냐면 표를 봤더니 2.7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딴 건 다 똑같고 신뢰도만 알파 퍼센트로 변했는데 신뢰구간의 길이가 절반이 됐단 얘기야. 얘가 절반이 됐단 얘기. L이 2분의 1이 됐단 얘기는 얘도 변함이 없고 얘도 변함이 없잖아. 한마디로 K만 절반된 거죠. K가 절반된 것. 이게 이제 신뢰상수가 되는 거지. 2분의 K. 2분의 K인데 아까 K가 2.7이었잖아. 99.3일 때, 0.993일 때, 그치? 확인했지? 따라서요, 1.35일 때, 즉, 신뢰상수가 1.35일 때, 그때의 이 면적이 얼마냐면 구해봤더니 0.8230. 즉, 몇 퍼센트 신뢰도 추정할 때, 신뢰상수가 1.35가 돼서, 신뢰구간의 길이가 절반을 주냐? 네, 82.3%로 추정할 때, 그때의 신뢰구간의 길이가 절반으로 준다. 정리했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